중국 수저우에서 도로가 얼어붙어 100대가 넘는 차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출근 시간 벌어진 사고로 일대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고가도로에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연쇄 추돌이 발생해 차 위로 다른 차가 밀려 올라가고 도로에 내린 운전자는 뒤따라오던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부 수저우에서 오늘 아침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뒤엉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발코니로 도망친 두 명은 사다리 차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5시 반쯤 스페인 발렌시아의 1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19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6 son bomberos, lo que indica la intensidad del trabajo que están realizando, y el resto son personas civiles que no están interviniendo en la emergencia, que están distribuidas por diferentes hospitales de la ciudad de Valencia. 시속 60km의 강풍과 가연성 높은 외장재 탓에 옆 건물까지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